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단미가님, 강서구가 이 드넓은 자연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잠시만. 나 시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온통 초록색이요. 여기도 초록, 저기도 초록. 강서구 하면은 자연이잖아요. 그렇지, 자연이지. 그러면은 자연이랑 놀아야 돼. 그렇지. 자연아, 같이 가자. 자연으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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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이 엄청 크던데 이게 다 무슨 농장이에요? 저희가 여기 앞에는 이제 블루베리 농장으로 되어 있고 저 안쪽에 가시면 저희가 일곱 계절 정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분 어딘가 좀 닮으셨지 않나요? 두 분 혹시 쌍둥이신가요? 신우 언니예요. 친언니도 아니고 신우언니지만 자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 거야? 옷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을 원래 먹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따길래 저희가 체험농장으로 오픈을 시작했고요. 그냥 보시고 엉덩이가 이렇게 까맣게 익은 것만 따시면 돼요. 블루베리가 지금 철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첫 물을 따시는 거예요. 우와, 엄청 많이 올리네. 와, 색상 너무 예쁘다. 무슨 색상이래요, 이거? 블루베리 좋아해요, 담미가님? 좋아하지. 왜? 이거 몸 좋잖아, 이거. 또? 장수의 아이콘 담미가시죠? 실제로 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진짜 보물 찾기 한 그 느낌이 있네. 그리고 뭔가 자연이랑 이렇게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와우. 한 번 따고 한 번 따고 또 좋은 거 나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게. 하는 거 재밌어? 네. 이거 너무 쉽잖아. 블루베리 이렇게 따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약간 보물찾기처럼 찾는 게 재밌어요. 아, 잠시만. 아. 선생님. 왜 그래? 그만 드세요. 아니, 여기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선생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따고 있는데 계속 먹는 거예요. 이래도 됩니까? 네, 드셔도 됩니다. 많이 드셔야죠. 원래 그렇다. 식사해도 됩니까? 저희가 따서 두고 먹는 것보다 즉석에서 따먹으면 향과 그 맛이 엄청난 차이가 그러니까. 있다. 맛있겠다. 야, 근데 향이 진짜 명품이네요. 남영씨, 많이 땄어요? 와, 봐봐.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요. 아니, 뭘 잘못 따요. 아, 진짜. 데코예요, 데코. 데코레이션이라고. 감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이모 잘 땄죠? 아니요. 좋은 거 가르친다. 좋은 거 가르쳐, 정말. 이거 봐봐. 우와, 잘 땄다. 봐봐요. 이제 우리가 블루베리로 다른 거 뭐 만들 거거든요. 뭐 만든다고? 그치. 여기서? 이제 농장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약간 그 정원에 초대받은 기분이 들어요. 그쵸? 다 예고에 왔는 거야. 옆으로 강이 흐르고 그 선선한 바람도 싹 불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자연 속에서 우리가 뛰어노는 겁니다. 어, 나비도 날아다녀. 친구들 여기 좋아요? 네. 가족 사진 같지 않나요? 저희 블루베리 농장에 오셨으니까 네. 블루베리를 넣어서 파이를 만들어서 맛있게 구워볼게요. 아? 잘하시네요. 떼굴떼굴 굴리시면 네, 창의력이 많은 아이들은 그림도 그리고 수확해둔 블루베리를 듬뿍 올릴 거기 때문에 아하! 네, 커터로 이렇게 너무 귀여워.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아, 너무 예뻐. 뭔 일이래? 바비아 씨 재밌어요? 진짜 재밌다. 잘했다. 내 거 이뻐.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볼까요? 참고로 오른쪽이 제 겁니다. 누가 더 잘 만들었어요? 이거 내가 잘 만들었어요. 이모야? 이거 잘 만들었어. 이모야? 아이고.
이모라니까 계속 물어보세요. 맛이 어때? 달달한 그 블루베리의 그 향이 쫙 나면서 어떻게 이 파이가 담백한 맛이 나죠? 진짜 맛있다. 직접 여기서 만들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직접 땀 흘려 수확해서 더 맛있는 블루베리 파이. 아이들도 잘 먹고 단미가 씨 더 잘 드시네요. 또 한번 와야 돼. 이거 무조건 예약해야 돼. 잘 먹었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강서구. 이번엔 낙동강으로 가봤습니다. 담미가님, 낙동강이 있는 강서구 여행이잖아요. 낙동강에서 체험할 만한 게 없을까요? 어? 저거 없다? 이거 우리가 할 줄 모르잖아. 아니 아니, 저거 가자. 거기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장소이고 그 이후로 한우 조정 선수들이 훈련하는 어떤 장소입니다. 낙동강에서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이 카약 자체가 이제 강을 이렇게 탐사하고 이렇게 즐기는 어떤 종 그 배거든요. 평소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스프린트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는 훈련 장소로서 사용을 하고 그 주말, 금, 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동호인 및 일반인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체험 전 사전 교육은 기본인데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담미가 씨, 잘하시죠? 자, 왼쪽으로 대세요. 좋습니다.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한번. 하나. 왜 하나만 되지?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아빠. 직접 봐보니까 진짜 재밌어, 이거. 재밌고, 이게 저기 뭐 매일매일 달 수 있으면 진짜 좋아. 낭만 있다. 아, 낭만 있다. 강 속에서 유유, 자적, 풍경 감상도 하고 바람도 느끼고 이게 사는 거죠. 이게 여행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자연도 구경하고 시원한 바람도 맞고 그리고 뒷차람 보지도 않을 수 있고 뒤에 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저기 앞에 사람은 계속 다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냥 나가잖아요. 즐기면 돼요. 그러면 뒤에 앉아서. 그렇죠. 손이 안 움직이는 건가요? 이렇게 낙동강을 재미나게 즐겼으면 이제는 뱃속을 채워줄 차례인데요. 강서구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담미 언니, 이게 바로 갈미조개란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갈미조개가 이거 하나 살짝 들어볼래요? 갈매기 불이 닮았다고 해가지고 갈미조개래요. 우리 낙동강 주변에서, 즉 강서구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갈미조개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는 이게 뭐 갈쌈구이 이렇게 해가지고 갈미조개, 삼겹살구이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오늘은 단백질 보충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두 개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볼 겁니다. 와, 삼겹살의 조합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김에다가 그다음에 고기 싸고요. 그다음에 갈미조개 하나 싹 얹고 그다음에 콩나물을 또 하나 싹 얹어요. 갓 구워낸 고기와 조개, 야채까지 입안에서 맛이 헤엄칩니다. 고기가 담백하고요. 이 갈미조개 자체가 되게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서 그 식감을 잘 잡아주고 나머지 콩나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이랑 간장까지 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조개가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고기하고 이게 조개하고 진짜 이게 잘 어울리는 거야. 귀에서는 진짜 갈미조개가 쫄깃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역시. 아, 진짜로 이게 착착 붙는 이 느낌이 있네요. 잘 드시네요, 담배가 씨. 아, 이거 조합이 딱 좋습니다. 김조개나. 아, 이제야 등이 좀 펴지네. 먹으면서 한 입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으면서 뷰로도 한 입 더 먹고 이 느낌이 너무 좋네. 블루베리 땄잖아. 그 블루베리 말이야 저기 뭐
그 직접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싱싱하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고 부산에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오늘 또 아직 자연적이 살아있는 곳이가 또 만났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하루였어요. 아니 왜 어릴 때 엄마가 시골에 이렇게 탁 풀어놓으면은 와 하고 달려가가지고 나무 냄새 맡고 곤충 막 잡아서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액티비티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체험 농장까지 진짜 뭔가 자연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엄청 재밌게 논 기분 최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와 부산요. 호미곶, 우리의 소중한 지질유산을 보호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특공대가 떴다.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직접 알아보고 우리의 지질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지질탐험대가 되어 아름다운 호미곶을 지켜볼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출명소. 언제 찾아와도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이곳은 한반도 호랑이의 꼬리, 호미곶 해맞이 광장입니다. 포항의 대표 랜드마크 상생의 손이 있는 바로 이곳은 호미곶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탁 트여있는 게 가슴까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바다 풍경을 감상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다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제가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호미곶 대작전인데요.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 탐험대원이 되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볼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곳은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 도대체 호미곶 대작전이란 뭘까? 곳곳에 놓여 있는 단서들을 살펴보며 미션을 추리해보는 이재 리포터. 오호라! 호미곶을 지킬 지오 특공대를 모집 중이라는 단서 발견. 과연 호미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호미곶에 왔는데 이곳에 사실 저는 뭐 해맞이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표 이 상생의 손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다름 아닌 호미곶 대작전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호미곶 대작전은 이 미션 키트와 돋보기 볼펜으로 할 수 있는 아날로그 미션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호미곶 광장을 다니면서 곳곳에 숨어있는 힌트도 찾고 돋보기로 어떤 정답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지질공원을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미션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번 탐험대원이 되어서 무언가를 이렇게 샅샅이 둘러보면서 더 호미곶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시다시피 호미곶 광장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국가지질공원의 생태 환경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런 구석구석 볼 수 있는 미션 체험을 만들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한번 이렇게 호미곶 대작전의 그 탐험 대원이 되어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됐을까요? 네. 네, 호미곶 대작전 출동! 국가지질공원인 호미곶을 탐방하며 우리의 귀한 지질유산에 대해 배우고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오늘의 미션. 탐험 대원들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우리 탐험대가 해결해야 하는 미션은 뭘까요? 지금 비밀을 찾는 열쇠를 네. 찾아야 되는데 네. 이 깃발을 찾아서 깃발에 해당하는 숫자를 알아야지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네. 노란 깃발을 찾아야 돼요. 노란 깃발. 노란 깃발이 어디에 있을까? 상대방은 약간 방탈출 게임 느낌도 나긴 하잖아요. 네. 저기 갈림길 쪽이었나요? 모녀 탐험대와 함께 미션을 해결 중인 이지혜 리포터. 도움이 돼야 할 텐데요. 여기예요?
오, 5번, 5번, 5번. 이게 일단 자동적으로 걷다 보면은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참가자들이 각자 미션을 수행하는 사이 호미곶 대작전 탐험대장을 맡은 김영미 지질 해설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 호미곶 광장이 하나의 단공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침 날씨까지 좋으니까 이 바다 풍경이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해요. 충분히 호미곶이 참 소중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곳에 더 신비로운 것들이 숨어 있다면서요. 네.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네. 바다 계단을 해안당구라고도 하는데요. 해수면의 변화로 파도에 의해서 지층이 침식되는 파식대가 계단 형태를 이룬 거예요. 이곳 호미곶 호미반도의 구룡포를 거쳐 경주까지 잘 발달했습니다. 자, 바다 계단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네. 여기 보면 1단, 2단, 3단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단 모양을 형태를 띄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바다 계단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너무 네. 신기한데요. 호미곶 광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바다 계단의 한 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바다 계단을 지키는 소신, 일명 소맷돌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미곶 광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다 계단을 지키는 독수리가 있답니다. 바위 속 독수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저거는 독수리가 맞는 것 같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네. 독수리 바위인 거죠? 그렇죠. 바다 계단을 지키는 독수리 바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다 계단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진짜 바다 네. 계단을 지켜주는 수호신까지 있으니까 네. 저 호미곶이 든든하겠네요. 네. 너무 신기하다. 모르고 보면 그냥 바닷가 바위 하나였을 텐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알고 나니까 호미곶의 해안도 독수리 바위도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의 호미곶 탐험대는 미션을 얼마나 해결했을까요? 이재 리포터도 탐험대로 복귀. 호미곶 센터에서 10까지 네. 한다. 네. 스톱! 잠깐만. 2층 책장. 책상 2층 책상. 문을 닫을 때 별 072호를 눌러줘.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데 망설임 없이 지도에 답을 표기하는 남학생부터 가족 참가자까지 모두 막힘없이 미션을 해결하는데요. 이지혜 리포터 웃는 게 아니죠? 여기 빠진 글자 서울이 지금 10시니까 네. 서울에서 10시 다. 네. 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뉴요? 네. 혹시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해양열파. 네, 맞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여기 카드에 편지 형식으로 담아놨거든요. 아, 그렇구나. 확인해 주시면 네. 저희 정답은 도와드렸죠. 미션의 최종 정답인 해양열파는 바다의 폭염을 뜻하는데요. 해양열파로부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해녀들이 채취한 미역으로 만들어 있는 비누고요. 그래서 그거 맞추셔가지고 여기 선물로 비누 드리고 있어요. 네, 여기 와, 선물 탔어요! 정답! 완성! 성공! 네. 우와! 이렇게 임무를 완수하니까 선물까지 받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한번 나와보시니까, 탐험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바다와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또 알게 되고 지질에 대해서도 배움도 있으니까 무척 유익했고요. 또 아이들도 즐거워해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것보다 금방 이제 미션 해결하면서 산책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정해주신 미션 난이도가 가족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서 사실은 막 고군분투하면서 다녔는데 결국은 다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오히려 좀 더 남을 수 있는 여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우리 땅, 우리들의 보물, 호미곶 지질공원으로 놀러오세요. 지역의 보물을 넘어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질유산.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인 호미곶은 앞으로도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강릉시 왕산면 송연에서 농업하고 임업을 같이 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농업을 하면서 이제 임업 쪽에 명이나물이라든가 이 산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밭농사도 좀 하고 그 장비일도 좀 다니고 밭농사는 한 17,000평 정도 하고 있고 임야에 이제 임산물 재배하는 게 8,500평 정도 되고 밭에다 임산물 재배하고 있는 게 한 6,7천평 정도 됩니다. 현재 밭농사는 그냥 무, 고랭지 무, 산에 하고 있는 명이가 이제 주고 밭에도 이제 명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명이는 한 지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농사 지은 지는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 부모님이 농사 지으면서 이제 기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두 분이 농사 지는데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가면서 저도 다른 일을 하면서 오르내리면서 도와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시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니까 그냥 뭐 옛날에는 인부하드니까 참 좀 해주고 그런 게 다였죠. 그 나중에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고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도와주고 뭐 그때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참해주고 밥해드리고 이게 다였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뭐 명의 작업도 하고 나물 작업도 하고 뭐 다 하죠 지금은. 폴리텍에 공조냉동하고 보일러 이런 걸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용접하는 것도 다 배우고 전기 배선하는 것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그전에도 원래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만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용접도 좀 하는 게 좀 괜찮아가지고 좀 낮아가지고 좀 하고 그리고 뭐 전기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보통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기계에 좀 한번 보면 그냥 거의 뜯어서 다 조립을 할 정도로 좀 잘 만지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보면은 만들면은 만들면서 내가 그려가면서 그냥 다 저런 것도 다 그냥 만들거든요. 하면서 아주 애초에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하나 붙여놓고 만들고 아 용접도 뭐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안 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뭐 모다라든가 뭐가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제가 가서 이제 손 봐줄 수 있는 건 봐주고 그러거든요. 그 뭐 어떤 데는 힘들다고 하면서도 쉬엄쉬엄 하면 좋은데 제가 일을 너무 빡세게 하니까 또 따라다니면서 다 해요. 또 그런 거 볼 때 제가 좀 안쓰럽죠. 일을 조금 줄이는 거. 일을 조금만 줄이고 근데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게 조금 저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어해요. 본인이 아는데 못 줄이는 것 같아요. 장비를 좀 줄이고 농사도 조금 농사는 괜찮아요. 근데 장비를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비도 두 대를 갖고 다니면서 집에 거를 주로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좀 해달라 이러면 다른 지역은 잘 안 가고 요 동네에서만 이제 급한 것만 가서 좀 해드리고 이러는데 밭 농사를 좀 많이 줄여가면서 그냥 이 산채 이 인산물 재배 쪽에만 좀 신경을 써서 조금 좀 덜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엄청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일 좋고 나쁜 이제 제일 좋을 때도 일할 때고 제일 안 좋을 때도 일을 너무 많이 할 때
좋을 때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멋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거든요. 너무 멋있어서 일하는 게 멋있어서. 그래서 이제 농사하는 것도 별로 저는 이제 거부감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친정 부모님도 농사 지으셨고 했기 때문에 뭐 제가 튼튼하니까 같이 하는 것도 좋거든요. 밭 농사도 좀 줄인다 했거든요. 좀 줄이고 저도 산에 오는 거 좋거든요. 산에 와서 일단 오면은 기분은 좋아요. 상쾌해지고 좋아서 요거 이제 하면서 밭 농사 좀 줄이면서 요렇게 산채, 산에서 하는 산채 하면은 나중에 뭐 등산 굳이 안 다니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해도 저한테는 운동도 되고 등산도 될 것 같아서 농사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친구들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이제 정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런 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 못해줘서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신경을 너무 많이 못 써줘서 맨날 일하는 핑계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마음을 표현을 잘 못해요. 이제 남편의 표현을 더 잘하는데 말로 표현하는 걸 잘 못하니까 화해할 때도 그렇고 정말 미안해요. 우리 첫째 윤수, 그 둘째 유미, 우리 막둥이 현유 모두 사랑하고 우리 남편 이진호 씨도 너무 사랑해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남편이 더 잘 해줘요. 사랑한다는 소리를. 우리 남편 너무 사랑하고요. 사랑해 자기야.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지. 이제 올해 올 겨울에는 여행을 한번 가야 되나?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뭐 말만 하면 이렇게 물이 날라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휴, 여행 가자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갑자기 좀 그렇다. 하여튼.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올해 열심히 하고 올겨울에는 애들 데리고 제주도에도 꼭 가보자. 사랑해. 너무 무섭다. 제가 여러 대학교를 많이 다녀봤지만 와 이렇게 가바디 학과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선생님. 아니, 가바디 학과가 아닙니다. 네? 가바디 학과가 아니라고요? 왜요? 아, 예, 여기는 우리 경찰행정학과입니다. 네. 아, 잠깐만요. 경찰행정학과인데 왜 가바디를 합니까?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네네. 체력, 네. 그죠? 협동심, 아, 그렇죠. 이런 팀워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적합한 운동이 가바디라고 생각해서 오. 가바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도 고대 서사시에 네네. 그 왕자가 적진 7명이 잡혀가지고 죽은 것에서 유래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8년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인도를 우리나라가 한 점 차로 꺾었던 종목. 여전히 우리에게 생소한 바로 카바디입니다.
동아리 원들은 그냥 뭐 다 에이스 이런 느낌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 제일 왼쪽 끝에 있는 코너 역을 맡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덩치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네, 공격도 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피구, 격투기, 술래잡기, 약간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으로 좀 격하고 그리고 좀 부딪히고 팀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원들이랑 합을 맞추는 거에 있어서 되게 아름다운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바디는 저 같은 체격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이 정도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카바디는 그 체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 선수는 85kg. 네? 그다음 여자 선수는 75kg 이상 되면 출전을 못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전 못 하는 겁니까? 살을 좀 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서로 꼭 잡을 이렇게 터치해야 되는 거죠? 꼭 이렇게 터치를. 아, 네. 수비수가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는 거. 오우씨. 가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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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디. 또 손 맞네? 네네네. 어디 손 맞는 거야, 여기서? 공격수의 미션이라면 뭡니까? 공격수는 최대한 신속하게 들어가서 네. 정확하게 터치된 보너스 라인을 밟고 또 신속하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출발했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네. 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비수의 미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비수는 네. 아무래도 30초 공격 시간이 30초 동안 네네. 그거를 잡을 생각보다는 최대한 아무것도 못하게끔 잘 버티는 게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가 다시 공격적 행동보다는 어떻게 수비하고 지켜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예, 맞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제가 일단은 아까 들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점수 한번 1점 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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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깜짝이야. 제 잘못이 아닙니다. 같은 한 통석이라 가지고 아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 그래? 자. 제가 1점 내면 여러분들 푸시업 100개 하기. 제가 잡으면 푸시업 100개. 편집. 자, 갈게요. 가바디, 가바디, 가바디. 가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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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무섭네. 무조건 내가 잡는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억수로 기쁘네.
조금 전에 제 수비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나쁘지 않았어요.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아 진짜.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수비가 1점. 예. 와 김혁이를 평가하자면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더 잘하죠. 아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분야든 간에 네. 100일쯤 되면은 네. 그 분야에 푹 빠져 있을 거. 아 물론. 매력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아, 예. 카바디는 본인에게 어떤 매력을 선사하나요? 카바디는 이제 20살의 청춘을 불태울 수 있게 치열하게 뛰어주는 그런 운동이죠. 비인기 종목의 서름 속에서도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지만 달라진 것 하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실업팀도 하나 없고 일반 중고등 팀도 없어서 선수들이 생계 유지 때문에 많이 선수 생활을 포기를 하고 있어. 요새 뭐 하냐 이런 얘기 있어서. 뭐 카바디 동아리에서 뭐 대학 대회 나간다. 또 그게 뭐야? 뭐 이런 말 주변 반응이 제일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또 막상 직접 하는 사람도 재밌고 또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면 되게 재밌게 볼 수도 있는 스포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인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경기 중에 이제 이렇게 체인을 걸고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쉽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서로 꽉 잡고 있으면 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체인이라 생각합니다. 네, 카바디라는 운동이 사람을 잡으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경찰이 되어서도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카바디는 킹정입니다. 제가 오늘 카바디를 즐겨봤는데요. 카바디를 하는 동안 계속 맑은 땀이 흐르더라고요. 아마 카바디는 맑은 정신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가까운 곳에서 이색 스포츠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강력히 추천합니다. 경찰 행정 화이팅! 카바디 사랑해! 패션이 어떤가요? 이 청청 패션 아무나 소화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그걸 제가 해봤습니다. 제 옷을 보면 대충 예상은 하셨겠지만 오늘은 울산의 레트로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진짜 맛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좀 약간 레트로한 약간 특이한 거 없을까 찾아보다가 다방? 저 다방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볼까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네 여기 사장님. 오, 여기 카페가 엄청 분위기가 좀 네. 희한한데요? 레트로 다방 컨셉의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돋보기 아니에요? 네, 뭐 메뉴 보실 때 보시라고 재미삼아 이제 같이 다방도 처음 와본 거거든요. 네. 저기 TV도 옛날 거도 있고 이 전화기도 옛날 거고 저런 포스터 같은 것도 진짜 옛날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다 작동이 근데 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예약 주문 전화 오면 여기서 전화가 오고요. 전화는 다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소품들은 전부 다 사용감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만든 것도 있습니다. 만든 것도 있다고요? 네, 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니터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거고 지금 저기 있는 옷도 다 그냥 와이프 옷이거든요. 이 추억의 오락기 다들 기억하시죠? 이 가위바위보 이 게임 제가 숨은 고수거든요. 가위바위 가위! 이겼다! 가위, 바위, 바위!
빠이 이 거위. 아, 졌다. 이 거위 빠이 뽀. 스무 개. 오. 본기기를 사행성 용도로 사용을 금합니다. 슬픈 긴가몽 민방위. 빨리 넘겨야 이거 한번 내놔. 이거 신기하다. 가방이라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약간 레트로 컨셉인 거를 알고 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네, 저도 이게 그냥 다방이라 해가지고 요새도 다방이 있나? 해가지고 왔는데 신기하네요. 네. 새삼스럽게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 키워가지고 애견동반 카페 같은 걸 많이 찾아보는데 여기 옥상에 애견동반도 되고 해가지고 좀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은 강아지가 없지만 레트로 컨셉 궁금해가지고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우와 멋있다. 오. 어머. 여기 강아지가 와도 돼요? 네. 애견동반. 오. 이제 전식 경종이 된 늑대가. 늑대기예요? 네. 오, 어쩐지 생긴 게 없고. 바람이 없어서. 어. 강아지. 몸 길이가 진짜 길다. 이 동배 중에서 작은. 진짜요? 다방. 네, 다방. 다방을 예전에 가 보셨어요? 아니 예전에 저희 세대 때는 다방이 없었죠. 예. 그래 보여요. 네. 주로 가는 카페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다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데잖아요. 근데 좀 약간 저희 부모님 세대에 좀 약간 레트로한 좀 약간 특이한 거 없을까 찾아보다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소품이랄까 또 이런 이 오락기들을 보니까 약간 되게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다음번에는 부모님 한번 모시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효자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사실 초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오래된 친구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뭔가 타임머신 타고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 벌써 레트로를 생각하실 연배는 아니신데. 제가 옛날부터 파르페를 너무 좋아했었는데요. 이 파르페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떠서 이렇게 먹어줘야 하는 거. 달콤해. 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있고요. 초코 과자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머. 아는 맛이 무서운 거 아시죠? 이거 다 우리 아는 맛이잖아요. 아이스크림에 초코 과자에 또 그거 시리얼까지. 지금 제 입안이 약간 사탕 수수 닷 같아요. 완전 달콤한 게. 제가 또 약간 디저트 덕후거든요. 완전 달아요. 칼로리 폭탄. 제가 이걸 진짜 맛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사장님. 그게 옛날 어르신한테 그게 든든한 한 끼 같은 거라서. 난 건강해지는 맛? 한약을 먹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제가 처음 먹어봐서 그런 건지 근데 맛있긴 해요. 달달하고 견과류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고소해요. 보약, 보약 한 끼. 이 추억과 보약, 건강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나봉! 이 가래떡도 이 사장님이 진짜 디저트도 딱 레트로. 그냥 이 분위기도 너무 좋고 레트로한 그 감성이 그대로고 저도 레트로 너무 좋아하네. 그 감성을 너무 느낄 수 있고요. 저도 저희 어머님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또 와야겠어. 어머님도 아빠도 같이.